시장을 정확하게 정조준하는 정종택 매니저의 골드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일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연결해서 오늘장의 관심 업종과 기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매니저 정종택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리뷰할 기업이 많은데 딱 두 종목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매수한 원바이오젠이 4%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네, 최근 수출 데이터 중에 청산대부채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죠. TNL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잘 가는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사업부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만 기술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보면서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텔리안 테크도요, 3거래일 만에 3%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텔리안 테크도 제가 수출 데이터를 좀 짚어보니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이번 1분기라든지 2분기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상반기 실적 기대감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충분히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마쳐봤고요. 전일에는 유리기판, 방산, 또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이제 미중 시중에서 기술주 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간밤에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각각 1.5%, 2.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특히 시간 외에서는 애플이 강세 모습을 보였는데 사상 최대 규모인 12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를 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향후 이제 AI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발표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팀쿡 최고 경영자 입을 통해서 어닝콜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전일 반도체 섹터가 좀 선별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기판 주들이 강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시가 있었던 ALT라든지 FNS테크 등 이런 기업들도 강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당장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중요하지만요. 1분기뿐만이 아니라 곧 도래될 또 2분기 실적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접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바닥에서 좀 주가가 돌아서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된 소외 섹터인데요.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뭐 PCB 기판 쪽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라는 실적을 내놨지만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덕산네오룩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뭐 시세가 나섰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전혀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리오프닝 섹터입니다. 뭐 리오프닝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겠고요. 호텔, 카지노, 여행, 항공 다시금 또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제주 입도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주목하면 좋을 공략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는 오늘 제우스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분출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려보는데 우선 주가 안정 목적을 위한 5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이 발표가 됐고요. 뭐 숫자 규모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염도에 민감한 HBN용 세정장비 수요가 좀 증가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용 로봇 개발을 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우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공략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드 공략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제우스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을 정조준 날 공략주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 진행되고요. 녹색 밴드 통해서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략주 살펴봤습니다.